최고의 고수이십니다. 네, 숙성된 음식 하면 뭐 김치, 홍어회 정도 생각했는데 소고기를 또 숙성시켜 먹으면 맛이 더 좋아진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. 네. 아, 정말 먹고 싶네요.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군침 흘리다가 마지막 연매출 보고 그냥 입을 쩍 벌어졌는데 야, 근데 뭐 음식도 숙성이 필요하지만요. 사람에게도 모든 걸 다 비우고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각의 시간을 갖는 그런 숙성이 필요할 것 같죠? 그렇죠. 숙성 또는 성숙. 네, 오지갱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문경 아로골에 사시는 배짱이 할아버지와 개미 할머니 보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오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. 지난주 문경 골짜기 속 야야. 최고의 오지 아로골을 찾았었는데요. 저기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원시인이라고 거 원시인. 네? 안 원시인이라고 말하지. 안또 이런 데가 있다고. 아니 방송국에 그 근무하면 그 결혼을 아나운서를 하고 해요. 그러면 이 차가 맞아. 지난주에. 김일중 아나운서 아이큐 105. 아니에요, 절대. 왜 저렇게 불꽃 부인하십니까? 예? 이라도 아나운서들은 참범 미인이라 이보면. 맞아요. 세상 소문과 인간의 내려온 돈. 아침이슬 먹으면서 그 향기를 토하고 자태를. 딴이슬 좋아해요, 딴이슬.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언변의 달인 할아버지와 그 언변엔 늘 약해지는 이가 있었으니. 저 영감이 우리 할아버지가 하물을 배워가지고 무식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못 뽑게 해요. 그래서 이런 한평생 쪽을 찌르고 살았어. 그 화술에 넘어가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할머니입니다. 할아버지도 하실 수 있을까요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못해, 안 돼, 그럼 못해. 아, 이게 일은 할머니가 하고 격려는 할아버지가. 그 말 한마디 해버리면 정말로 없는 놈도 그럼 사라져요. 아로골 대표 일꾼 개미 할머니와 지상 최고 배짱이 할아버지의 알콩달콩 오지 일상기. 산골짜기 단 두 집 아로골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됩니다. 덕실아이 덕실. 뭐가요? 이게 더덕시라고 해요. 더덕시야. 아 이게요? 이게 도덕이에요? 더... 예. 이보다 신기한 볼거리는 따로 있다는데요. 빨래 토요일은 찍어 가져가셔요. 예? 빨래 하는 거. 손빨래. 어디서요? 저 손빨래 해요. 우리 세탁기 안 돌려요. 우리 빨래터는 여기라. 여기, 여기다. 여기, 여기. 여기서 다 앉아하고. 아 여기가 빨래터예요? 예, 빨래터라요. 빨래터라. 이거 빨래만 앉아가 이래 앉아가 얼마이가 비비지 뭐 이제 비비고 비너 있고 비너 있고 이제 이리 지 여기다가 예예 예. 요 와서 빨래 하지 우린 방에 들어 안 해요 예예 그런데 제 집에 같이 가리 비비고 우리는 안 찍었어요 아니 빨래터가 여기 그 떠 있어요 우리 빨래터고 저 집 빨래터 또 있어요 저 집 빨래터 저 따라가 집집마다 달라요 괜찮아요 아 여기가 여기 빨래터라 여기가요 내가 여기 빨래 파는 거라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네요. 세탁기 안 써요, 우리는. 진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? 예. 딸들한테 혼나요. 맨날 세탁기 안 쓰고 여기서 빨래 한다고. 왜 안 쓰냐면요. 손빨래가 좋아갖고. 손빨래가. 세탁기를 우리는 일일이 못 흔들고 먼지 같은 게 밭에가 일하고 그러잖아요. 여기다 이렇게 두드려. 일하고. 매일 이렇게 흘려보낸 세월도 어느덧 40년이라는데요. 그 세월이 남긴 소중한 것이 있다 합니다. 여기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? 저 시집 온 데 40년 됐어요. 작은 아버지가 중천을 해갖고 아이고 그 어째요 살아야지요. 사니까 좋네요 뭐. 딸내미 딸 여섯 놓고 행복해요. 딸만? 예, 여섯 명이라. 아우, 시어머님한테 딸 셋 놓고 시어머니한테 머리도 막 두들 맞았어요. 진짜요? 예. 그래서 또 낳는데? 또 낳는데 또 딸이요. 그리고 또 낳아도 또 딸. 그래갖고 딸 다섯 놓고 여섯째 아들 낳았는데 뭐 심장병으로 가버렸어. 근데 앞집에 여 어르신
혼자 재보니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냥 평상 죽어도 그 은혜를 내가 못